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FC 서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윤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는 한국법학교수의 회장 정용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수석부회장 겸 차기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가 참석했습니다. 또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배석했습니다.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,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이들과 2시간 동안 간담회 및 오찬을 갖고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경청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 뒤 교육 단계로부터 법학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교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를 체화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공유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